부동산 시장에서 운명의 날이라 할 수 있는 6월 1일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6월 1일부터 유주택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단추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서 6월 1일은 부동산 시장에서 운명의 날이라 부를 수 있는데요. 6월 1일 이후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이 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추가 세율도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이 10%포인트가 인상이 되고요. 세 번째,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을 2년 미만 단기로 보유하다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외에 앞전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세제 개선안도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향후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나 재산세나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종부세부터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추가 세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를 제외한 2주택 이하는 과세 표준별로 최소 0.5%에서 최대 2.7% 세율을 적용받는데 올해 과세분부터는 과세 표준별로 최소 0.6%에서 최대 3.0%로 세율이 인상이 됐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자는 현재 과세 표준별로 최소 0.6%에서 최대 3.2% 세율을 적용받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과세분부터는 과세 표준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6.0% 대략 2배 정도 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세율표로 개인과 법인을 다시 한번 적용해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하는 과세 표준별로 최소 0.6%에서 최대 3.0% 세율을 적용받고요. 법인은 3%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인 자는 개인의 경우에 과세 표준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6.0% 세율을 적용받고요. 법인은 6% 세율을 적용받는데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이거 외에도 세부담 상한도 인상이 됐죠. 현재 표에 보신 것처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200%인데 올해 과세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300%로 100%가 인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이러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이 주택자는 현재 기본세율의 10%포인트를 추가해서 적용받고요. 3주택자 이상이라면 기본세율의 2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받는데 만약 올해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이 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를 추가해서 적용받고요.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의 3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보다 각각 10%포인트씩 더 추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2년 미만
단기로 보유하다 팔았을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현재는 주택과 입주권의 경우에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면 40% 세율을 적용받고요. 1년 이상 보유하다 팔았다면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년 미만 보유하다 팔았다면 50% 세율을 적용받고요. 1년부터 2년 미만 보유하다 팔았다면 40% 세율을 적용받고요. 2년 이상 보유하다 팔았다면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데 분양권의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이라면 이때는 무조건 50% 세율을 적용받는데 만약 올해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과 입주권이라면 1년 미만 보유하다 팔았다면 70% 세율을 적용받고요. 1년 이상 보유하고 2년 미만 보유하다 팔았다면 이때는 60% 세율을 적용받고요. 2년 이상 보유하다 팔았다면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면 70% 세율을 적용받고요. 1년 이상 보유하다 팔았다면 6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기로 보유하다 팔지 말고 오래 가지고 있다 팔아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 부분입니다. 6월 1일 이후부터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 대상 금액과 신고 대상 지역을 충족한 경우에만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대상 금액을 먼저 보면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갱신 임대차 계약은 뭐냐면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6월 1일 이후에 갱신될 때를 말합니다. 이때 임대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갱신 임대차 계약이라면 전세월세를 신고해야 하고요. 다만 임대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감 없이 금액 변동 없이 임대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때는 제외됩니다. 즉 전세월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하는데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관할의 군 단위 행정구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제외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의 군 단위 행정구역은 전세월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 또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미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5월 27일 날 발표됐던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세제 개선안입니다. 말 그대로 개선안이니까 아직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제도 부분에서 건설임대는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고요.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 가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건설임대보다는 매입임대가 월등히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하겠다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 말한다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말합니다. 폐지 대상은 단기 민간 임대거나 아니면 아파트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말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비하냐면 자진 말소든 자동 말소든 등록 말소가 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시켜주고 6개월을 초과해서 판다면 정상적으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면 양도세를 중과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 세부적인 요건에 자진말소 요건이 있죠. 이렇게 현재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을 때 인정해 주는데 이 요건을 삭제하고 그냥 세입자 동의만 있다면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부분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분에서는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사이 구간에도 현행 경감세율 0.05% 포인트를 인하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6억 이하 구간에서만 0.05%가 경감되거든요. 이 범위를 좀 넓혀주겠다라는 거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양도세는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을 양도가액 9억에서 12억까지 올려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분을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말합니다. 거주 4%, 보유 4%를 말하겠죠. 근데 양도 차익 규모별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좀 상한선을 두겠다라는 건데 부동산 특유에서는 거주 요건을 채운 그 4% 말고 보유 기간, 보유 4%에서 아마 상한선을 두겠다. 차익이 많다면 상한선을 낮출 거고 차익이 적다면 상한선을 뭐 두지 않는 이런 경우를 말하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특위와 정부가 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종부세를 과세시키자라는 건데 사실 현재 1주택자 공제금액인 9억을 12억으로 늘리는 것과 이 상위 2% 이 얘기가 있었는데 특위에서는 이렇게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과세시키는 걸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그러니까 과세이연제도입니다. 종부세를 차후에 양도하거나 상속이나 증여할 때 그때 납부하도록 하자라는 것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0%로 동결하자라는 안 등을 제시했는데 일단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선안은 현재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고 정부와의 다른 의견들 좀 조정이 필요하니까 양도세와 종부세는 향후에 공청회나 뭐 정부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다 취합한 다음에 협의해서 6월 중으로 대안,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나 재산세를 제외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지금 개선안보다 6월 달에 좀 바뀐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제 개선안은 말 그대로 개선안입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안들이 어떻게 개정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팔려고 할 때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월 1일 이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세금들을 알아봤는데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보유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시고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개선안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지켜보시면서 주택을 보유할지 팔아야 한다면 언제 팔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